다 올라왔다. 아, 다 왔다. 야호! 야호! 아, 귀 아파. 근데 요즘에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랄까? 어떤 기운이랄까? 항상 그 제작진분들께서 저희를 좀 산으로 부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하지만 또 올라와야 될 만한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겠죠. 이유가 네.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라 그러지 않았을까요? 아, 귀여워. 아, 귀엽다. 야, 교수님, 여기 의자가 네.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어. 이 돼지 모양이네. 제가 돼지띠거든요. 그러네. 네, 어, 친근하다, 오. 되게. 여기가 한진석 조각 정원이에요. 아, 그러면 이제 이 허브 천문공원 안에 조각공원이 네. 있는 거네요? 그렇죠. 아, 그렇구나. 대성 씨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작품이 네네. 한진석 작가님의 작품이에요. 이게 화강석으로 만들었거든요. 아, 이게요? 네. 아이고, 진짜겠죠? 말씀해 주시죠. 아, 죄송합니다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아이고, 내가 이제 뭐 앉았어요, 진짜. 이거 작품이 좀. 아니, 나 올 때 뭐 아무것도 안 좋겨가지고 네. 제가 몰랐거든요, 정말. 어, 근데 이거 앉아도 되는 거예요. 만져도 되고. 한진섭 작가님은 홍대 조속과를 졸업하시고 또 동대학원을 나오셔서 그 다음에는 이태리 카라라 국립미술대학을 졸업하셨거든요. 네. 그렇다고 해서 어렵게 작업하시지 않으세요. 작가님은 굉장히 친숙하고 편안하고 가족과 동물들을 소재로 해가지고 즐거운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작품들을 만드세요. 근데 이 한진섭 작가님의 이런 작품도 있지만 예술적인 벤치들? 그런 거는 세계 곳곳에 굉장히 많아요. 아, 그렇게 예술 작품으로 된 벤치가 많습니까? 많아요. 대표적인 게 또 어떤 게 있어요? 대표적인 게 네. 대성 씨도 아실 거야.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아시죠? 네. 어, 아, 그럼 알죠. 예. 구엘 공원이라고 있거든요. 네. 거기에 타일로 된 긴 벤치가 있거든요. 긴 벤치. 걔가 110m야.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제일 긴 벤치야. 아. 그리고 또 영국에는 책 모양으로 벤치를 만들어가지고 그 책의 내용을 그려 넣어요. 그래서 독서를 장려하는 벤치?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아트 퍼니처의 대가가 계세요. 최병훈 작가님이라고요. 올해 2월인가요? 카타르 국립박물관에 테이블과 그 벤치 10점을 그 중앙광장에 연구 설치하셨거든요. 이 최병훈 작가님의 작품은 한국의 미, 자연의 미, 절제의 미를 정말 최대한 살려서 최병훈 선생님의 미학을 유기적으로 결합해가지고 진짜 만든 아 진짜 정수의 작업이 있어요. 너무 멋지십니다. 또 한국을 또 알리시고. 멋지죠. 그러니까요. 근데 이거 여기도 쑥 둘러보니까 정말 멋진 벤치로 된 작품들이 꽤나 많더라고요. 네. 사진 찍을 수 있을 만한. 구경할까요? 네, 저 구경하고 싶거든요. 네. 한번 둘러보실까요? 네. 네.